김호는 광복 회장이 지난달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메시지에서 해방 이후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취지의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복 회장이란 인간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총선에게 설파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문영 광복회 개혁모임 대표님이 28일 김원웅 광복 회장 책상에 똥물 두통 뿌렸나 봅니다. 김원웅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경기도 양주 백석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3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원웅은 간단히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한은 소련 군이 들어오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왔다. 소련군은 들어와서 곳곳에 포고문을 붙였다. 조선인이 독립과 자유를 되찾은 것을 참 축하드린다. 조선인의 운명은 향후 조선인들이 하기에 달렸다. 조선 해방 만세, 이렇게 포고문이 돼 있다.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미군이 남한을 점령했다. 맥아더 장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앞으로 조선인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군법 회의에 해부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모든 공용어는 영어다. 이런 포고문을 곳곳에 붙였다. 그러면서 김원웅은 당시 미군정이 워싱턴에 남한을 식민지로 써야 한다는 비밀보고서를 올렸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내면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를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다며 보고서의 핵심은 이렇다고 합니다. 남한을 일본에 이어서 미국의 식민지로 써야겠다. 겉으로는 독립시키고 실제로는 식민지로 써야겠다고 거짓과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식민지라면 미국이 지금 일본인과 한국인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합니까? 만일 식민지 상황이라면 무장독립운동을 왜 안 합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더불어민주 의원들의 자녀들은 왜 미국 유학을 보낼까요? 김원웅의 발언은 북한 노동신문 같은 북한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역사 왜곡입니다. 소련의 북한 군정사 등을 연구해온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시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양민을 약탈하거나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만행이 빈발하자 학생들 주도의 반발 의거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며 소련군이 이런 성남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냈던 포고문 내용을 앞뒤 다 자르고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오히려 미 군정 하에선 소련군과 같은 피해는 없었다며 만일 공용어가 영어였다면 왜 미 군정에서 통역관을 채용해 썼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또 이 교수는 이 같은 왜곡된 역사 인식을 청소년에게 설파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며 교육청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 측은 김원웅 회장이 역사적 기록을 직접 보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색깔론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헛웃음만 나옵니다. 역사 왜곡하는 빨갱이 짓을 대놓고 하면서 색깔론이라고 구차하게 반박합니다. 아직도 철지나 소련 공산당을 편들고 이런 행위야말로 수구 꼴통입니다. 나라망의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소련 공산당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소련은 평생 학살과 부녀자 겁탈이라는 망나니 짓을 해왔고 나라 유지할 돈이 없어서 거지같이 망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이런 거지같은 나라를 아직도 옹호하고 역사적 기록을 완전히 자기 멋대로 왜곡 조작 해석하여 학생들에게 거짓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는 게 저로서 너무 울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원웅의 의도는 6.25 전쟁을 북한, 중국, 소련이란 공산국가, 대량 학살 국가가 옳았으며 반면 유엔군과 미국과 유럽이라는 자유민주 진영은 패배해야 했었고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다는 주장을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필려 나라를 지킨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면 이런 자는 똥물 한 트럭 부어버리는 것보다 지옥에 보내버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